반갑습니다. 강산들이고요.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축하는 의미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 소고기 미역국은 맨날 해먹어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굴 미역국을 끓여봤는데요. 이 미역에는 철분하고 칼슘이 풍부하고 또 이 굴에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50대 중반의 여성들한테 참 좋은 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굴 미역국을 끓여보겠습니다. 일단 양은 제가 혼자서 하루 동안 먹을 양을 기준으로 건미역 15g을 준비했고요. 이 미역을 물에 불려서 먹기 좋은 길이로 잘라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물에 담그고 한 1, 2분 정도 지나면 바로 이렇게 가위로 자른 다음에 사용을 할 건데요.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게 크고 길게 말린 미역 있잖아요. 그거는 불린 다음에 자르는 게 좋고요. 저처럼 이렇게 약간 가공이 돼서 얇게 나온 미역은 잘라서 불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더 편하게 하시려면 요즘에는 그냥 아예 잘게 잘라서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건 그냥 물에 단 10분만 담갔다가 바로 그냥 속구리에 받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10분 정도 저도 미역을 불렸는데요. 이 불린 미역은 이렇게 속구리에 받쳐서 물기를 빼서 일단 준비를 해뒀고요. 그리고 이 굴은 제가 작년 가을에 직접 채취를 해서 생으로 까는 거는 제가 기술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살짝 속구리를 받쳐서 쪘거든요. 그래서 찐 다음에 알만 빼가지고 냉동 보관을 했던 굴인데요. 이 냉동 보관 굴 250g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구수하고 진한 맛을 위해서 쌀뜨물도 이렇게 1리터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굴 미역국을 시작해 볼 건데요. 먼저 웍에다 이렇게 들기름 2스푼하고 마늘을 넣고 좀 볶아주시는데요. 불은 너무 세게 하시면 마늘이 타니까 중불 아니면 약불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고소한 마늘 향이 나기 시작하면 이때 여기다 이제 불린 미역을 넣고 열심히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볶다 보면 마늘 향이 미역에 어느 정도 배었구나 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국간장 한 스푼으로 간을 한 다음에 미역을 좀 볶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쌀뜨물 1리터를 부어주시는데요. 취향에 따라서 국물을 좋아하시면은 쌀뜨물 양을 좀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불은 이때부터는 좀 강불로 해주시는 게 더 담백한 맛에 미역국을 끓일 수 있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한 굴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미역국이 한 소끔 끓고 나면 이때 이제 국간장을 넣는데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한 1.5스푼 정도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국간장하고 그리고 좀 간을 보신 다음에 이제 좀 싱거우시다 싶으시면은 소금으로 간을 좀 더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간이 내 입맛에 딱 맞다 싶으면은 마지막으로 대파 어슷성과 한 컵하고 후추를 약간 넣고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너무너무 쉬우면서도 영양가 풍부한 굴 미역국 완성인데요. 이 굴에서 우러나온 시원한 국물 맛이 정말 일품인데 이러한 맛있는 굴 미역국 오늘 저녁국으로 추천드리면서 오늘도 산들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무한 감사드리고요. 이 저녁 행복 바이러스 많이 많이 전파하고 나 또한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